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야! 파이팅! 원래도 구세대 조금만 꼬이네 지금.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거야. 몰라? 이 애송이들 같은 이라고. 뭐라고? 고임을. 현승이가 지금 어? 때려 맞추고 있어. 무려 0162야. 다 불러. 잠깐만. 알지? 알지, 언니. 아니, 아니라 바꿔야 될 것 같아, 진짜로. 프린이 알 것 같아, 이거. 나만 알아요? 하나, 둘, 셋. 프로가. 맞습니다. 프로가. 맞습니다. 프로가. 맞습니다. 안녕. 안녕, 얘들아. 야니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찐으로 몰랐어. 몰랐어. 안 몰랐어요. 어디 한번 해줘, 한번 해줘.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딱. 응. 여보세요? 아니지. 나 혼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말을 하는 줄 아는 거야. 잘 자, 내 꿈 꺼. 잘 자, 내 꿈 꺼를 하면 되게 서운을 해야 돼요. 되게 서운을 해야 돼요. 내가 알고 보니까 음성 메시지를 나한테 남긴 거지. 음성 메시지를 나한테 남긴 거지. 내러티브 좀 더. 나도 이건 기억 못했는데. 푸르마 혹시 네가 이거 촬영 감독이었니? 듣지 마요. 그만. 제가 한 3, 4살쯤. 제가 한 3, 4살쯤. 나이터울 많이 나는 사촌 언니가 있대요.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지. 근데 근데 F를 모르겠어. 하스가 너 아이도 준비했다면서 이것도 모르고 어떡해. 어, 아닌가? 맞는 것 같아. 진짜 모르겠다. 엠넷K의 뮤직 페스티벌. 지민이 아이디어. 먹고 마시고 쓰러. 여러분들은 지금 마마로 알고 있겠죠? 마마 아니에요? KM이라고 지금 사라진 그 뮤직 채널이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죠? 저는 근데 지금 아직도 MKM의 분인 줄 알았어. 죄송한데 지민님이 상당히 놀라셨는데. 이걸 알고 있어서 내가 되게 신세대라고 생각했어. 요즘 신세대가 나온 건 줄 알고 세대 차이 느꼈어. 아, 가수의 별명을 이렇게 별명을. 아, 알죠 알죠. 저분 그분이시죠? 역시 현승이 아주 고인물 티 난다. 아니 그 전 베이비복싱 아니 전 무슨 가수 그룹. 아닙니다. 전혜빈씨는 솔로였습니다. 솔로였다고요? 전혜빈님은 솔로죠. 잠깐만 너 혜빈이 공방 몇 번 뛴 것 같다. 아, 포기! 포기! 이사동이라고! 24시간 논다! 매번 도셔가지고 이사동! 이사동이 됐습니다. 프로마! 너 뭐야?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니? 아, 어려워! 다음 장면에 들어갈 대사는 말지. 어, 여성사 소녀 넷인가? 긴 말이나 피묻고 연설도 휘두르면 빨주노초 파란 보통 그랑이 풍선. 우린 달빛 천사지. 달빛 천사. 어. 아, 제가... 오! 한 곡 뽑아주자 이따가. 노래는 알죠. 노래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넷 넷 렛츠고. 비슷한 맥락이네요. 비슷하네. 자 하나 둘 셋.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주세요. 정의로운 도둑이 말이야? 방구야. 방구. 도둑이에요? 아, 방구지. 내 띠는 정의로운 도둑이에요. 너 지금 인격적 무시하니? 제가 정의로운 도둑이 없다고 하잖아. 저희 신입생 퀴즈로 이제 넣어. 예예예. 예, 예. 아. 이제 우리가 힘내볼 차례야. 카메라 지민아. 얘들아 우리 신세대 다 알지? 우리 신세대잖아. 하나 둘 셋. 우리야. 벌레도 구세대 조금만 꼬이네. 구세대라니 우린 경험과 연륜이 쌓여있는 거야. 그렇지. 아? 지민아 바로 딱 바로 딱 나 몰라 근데 이거 운도 안 챙겨봐요. 아, 이 재미 아 진짜 운도 안 챙겨봐요. 몰라 하느라 몰라. 재미 근데 이거는 우리 진짜 여자애 그게 맞는? 아니 어제 모르잖아요. 수정아요 많이 있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현승이가 웨딩피치래.
변신할 때 띠 여는 거 아니야? 프리큐어라고 이제 이런 여자 막 이런 히어로물 같이. 맞아, 맞아. 여자 히어로물. 뭐야, 캡틴 마블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캡틴 마블의 신초. 내가 아는 프리는 스타일에서 끝났는데. 스타일 뭐야? 프리스타일. 뭐야? 프리스타일. 어, 뭐야? 최악이다 이거 정말. 아, 빨리 넘어가. 이거는 뭐. 반짝이. 아, 알아. 반짝이야. 아, 일본 온가 보다. 아, 유튜브 많이 보나 보다. 맞나? 알지, 알지. 지게 무게. 하나, 둘, 셋. 지게 무게. 하나, 둘, 셋. 후.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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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맞나요? 어느 게 맞나요? 뭐가 정답이? 아, 이건 거 같아요. 기라키야. 뭐야, 그 유튜버로 쓰면 어떡해. 아, 뭐. 어떡해. 메이크업이라고 알고 있지? 그러게, 너가 폰을 정말 좋아하나 보다. 좋아하나? 너가 유튜브를 많이 보나 봐. 괜찮아. 운동할 때 많이 했대요, 이런 거. 네. 아~ 아~ 저 말고 제 막내 동생 운동회 때 막 눈 밑에 블러셔를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응. 키라키라가 일본어로 반짝반짝. 한국말 씁시다. 한국말 씁시다. 오~ 폰이도 영어야. 뭐 우리나라 말이니? 너무 귀여워. 이번 소절에 나오는 거 어떻게 해줄게. 너무 귀여워. 이 머리 스타일의 이름. 어? 그거 제가 써도 돼요? 푸르미가 약간 모두 유행하는 거 그 모습으로 둘, 셋 들어주세요. 샤기 컷이 진짜 완전 유행했는데 다시 허쉬컷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다시 나오던데요? 웬디 씨가 제일 유명해지면서 예전에 영화에서 백만 장자의 첫사랑이라고 거기서 이현희 씨가 했던 머리가 미안해서 사랑한다입니다. 아니요, 이 머리는 우리 보아 언니의 울프 컷인 시초였어요. 뭔데 뭔데? 진짜로 하죠. 장난은 맞아 맞아 맞아. 푸르미 비싸다. 푸르미 아 이거네 이거. 푸르미 좀 버거워. 버거워. 푸르미가 점점 웃음에 욕심을 내. 웃기지 마. 아 이거 맞지 않아? 진짜 맞아 이거. 이거 비싸요. 평화? 평화? 주책 바가지로구나 정말. 뭐라고 뭐라고? 주책 바가지로구나 정말. 이 지금 이거 나도 흡수인데 머리를 연장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한 줄씩 넣어서 헐같이 반짝반짝한 아, 이게 뭐 H.O.T 때 하던 거 아닌가? 마술이랑? 이거 브릿지잖아 브릿지. 마술이 브릿지 아니야? 힐이라다 힐이라다 마술이 브릿지 그 라귤 양아. 어 라귤 양아라. 야경 야경 양아. 학교를 안 갔어. 야! 자 오늘 이렇게 세대 차이 퀴즈 토크 나눠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아 저 저기 있다가 여기 왔는데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고요. 기분 나쁘면 안 되지. 아니, 네가 있을 곳은 여기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길어질수록 구질구질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뭐 신세대, 구세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구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며 와우 와우 갑자기 소신발언 갑자기 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퀴즈 맞추고 하는 것도 재밌고 지민아 지민아 언니 지민아 언니 아빠 다행이다 재밌었다니까. 스카이 모르던 거를 알게 돼서 네. 아니 나 몰라 전 모릅니다. 저만 모르네요? 신기하고 재밌던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데 진짜 새내기 분들이랑 이렇게 복학생 1사에서 1, 6학번 분들이 좀 격차를 많이 느끼신대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비록 저희가 고인물일지라도 조금만 서로를 이해해주면 같이 예,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학생들은 복학생들끼리 놉시다. 복학생들끼리 놉시다.